빈의 빈고 정호희만곡 3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드리시고요. 오늘 저희가 그토록 오매불망 광고에 맞지 않았던 정말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시간 SG 워너비의 절절성대를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절절 라이브 여러분 금요일 라이브 스페셜 아,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활짝 긴장하시고 인터넷 볼륨 쫙 당겨주시고요.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세상이여 일어서라. 하늘과 땅의 힘으로 오늘을 채운다. 오늘을 누리는 힘. 영년근 명품 홍삼 정관장. 엔크린 솔룩스 출시 소식을 들은 자동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2000cc 이상 차들도 이제 제대로 먹고 제대로 달려보게 됐습니다. 작은 차들도 좋은 걸 먹고 싶어요. 이상 솔룩스 출시 현장이었습니다. 한 단계 높은 프리미엄 휘발유 엔크린 솔룩스. 솔룩스 지구 SK주유소에서 만나세요. 라디오 동의보감 진행자 이재성 박사입니다. 외상이 없는 교통사고인데도 아프다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자동차 보험이 나왔습니다. 그린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한방진료비 특약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1644-0114. 그린화재 체질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죠. 늘 푸른 오스카 빌입니다. 어머니 품보다 더 넓고 편한 곳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입니다. 사랑이 있어 푸르르다 늘 푸른 오스카 빌. 커피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떠오르게 하고 도넛은 나를 사랑했던 사람을 떠오르게 한다. 커피, 도넛, 던킨 도넛. 안녕하세요. 최일아예요. 요즘 고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뭘 그렇게 고르냐고요? 크린랩 고무장갑이요. 크린랩 고무장갑이라면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깨끗한 믿음, 크린랩이잖아요. 이젠 꼭 고르세요. 크린랩 고무장갑. 크린랩. 대한의 남자들을 위한 일이요. 차라리 독립운동 하시면 안 되나요? 삼매수를 혼자 하는 건 매국노나 다름없어. 복분자주의 본가, 선운산에서 온 삼매수. 외우시오, 복분자주는... 산매수. 중고차 구입 명심보감. 겨울철엔 히터를 켠 채 시승해보라. 그리고 중고차 할부는 현대캐피탈 오토플랜으로 하라. 3개월 5,000km 엔진 변속기 무상 보증해 주리니 명심하라. 중고차 할부는 현대캐피탈 오토플랜. 기원전 4세기 인도에선 심신을 다스리는 요가가, 12세기 유럽에선 허브를 이용한 아로마 요법이 시작됐습니다. 2006년, 이제 우리는 피존에 의해서 아로마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기분도 부드럽게 피존 아로마. 하루 1440분 중 1분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과 횡단보도 건너기, 피곤한 후배에게 커피 한 잔, 유모차를 위해 엘리베이터 기다려주기, 만원버스 하차벨 눌러주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1분이면 충분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오래 봐온 이웃집 동생처럼 괜히 친근하고 정가는 새 남자. 하지만 노래만 불렀다 하면 대낮부터 그냥 벽 잡고 오열하게 만드는 킬링 성대의 소유자들. 온몸으로 열창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참 탐나는 청년들. 은하재 감동 금요일 라이브 스페셜 빅스타 빅스테이지 R&B의 모든 수표 SG 워너비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정호희만곡 찾아주셨는데, 잘 지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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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들이 아주 활짝 펴요. 지금 뭐 또 한참 힘이 샘솟는 너는 에너지의 주관 아닌가요? 아, 정말 너무 얼굴 빛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빛이 나는 건 아마도 이 팬들의 뜨거운 사랑이 네. 넘치기 때문이죠. SG 워너비가 사실 이 가요계의 불황 속에서 제일 꾸준히 제일 판매량이 좋은 그런 가수입니다. 아, 어떠세요? 어떻게 정산은 잘 되고 있나요? 예, 아주 잘 되고요. 아, 네, 정산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나간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막상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없다면 이렇게 얼굴이 필 수가 없죠. 느껴줘야 됩니다. 아, 바쁘시죠, 요새. 예. 아, 요즘에 저희 이제 3집 앨범이 곧 나와요. 그쵸. 그래서 3집 앨범 녹음 작업 지금 하고 있고요. 콘서트도 네.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가 얼마 전에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요즘에 콘서트하고 녹음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바빠서 다른 방송에 또 출연을 못 하시는데 청호의 왕국만 이렇게 성큼 나와주셨어요. 네, 저희가 선희 누나 팬입니다. 됐다. 네. 감동이 밀려옵니다. 아, 정말. 단순한 팬으로 끝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음 앨범은 우리가 몇 월 달 정도에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출시 예정일이 3월 23일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네. 한 정확하진 않고요. 한 그 정도쯤에 3월 말쯤에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참 부담스럽고 좀 예민한 기간이기도 하겠다, 그죠? 네, 조금. 네. 네. 아무래도 좀 스타일이 달라지나요? 3집은? 네, 조금 이제 변화를 줬어요. 아. 이제 뭐 저희가 시도해보지 않은 그런 노래들도 있고요. 뭐 약간 재즈풍의 노래도 있고 또 2005년대 미디엄 템포의 곡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곡에서 조금씩 이제 탈피를 조금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아, 음반 프로듀싱에 참여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자 SG 워너비라고 불리는 신인 여성 그룹. 팀명이? 시야. 시야? 예. 어떤 우선, 그룹이고 예.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예. 우선 또 저희 회사 식구이기 때문에 참여를 했고. 그 중요합니다. 예.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네. 얼굴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나아요. 여잔데 뭐. 네, 당연하죠. 그리고 참. 얼굴까지 저희랑 닮았으면 네, 큰일 데뷔를 못하죠. 네. 저희 앞에 어디가 어때서요, 네. 이분들이. 굉장히 노래도 세 명 멤버가 세 명이에요. 노래도 굉장히 늘 잘하시고 또 얼굴도 이쁘시고 굉장히 한 명씩 잡고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경쟁이 치열했죠. 누굴 잡고 하느냐. 아, 그게 용준 군이. 아, 예. 붙잡고 트레이닝. 그럼, 예. 붙잡고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예. 용준 군이 또 특히 마음에 드는 멤버가 있었어요. 아니요. 그랬군요. 저한테 저희 녹음 중에. 네. 그 친구를 보러 가자는 등. 허허라. 우리 녹음을 팽개치고 그쪽으로 가자는 등 뭐 이래요. 사무실 이제 갔다 보니까 돈독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가서도 한껏 챙기는 모습 있잖아요. 옆에서 네. 뭘 챙겨? 제가 그 친구를 놀리는 그런 거 있지. 신인이니까 약간 선배로서 막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 옆에서 농담이야 이렇게 옆에서 수술해주고 동화 형이 직국에 장난하셔서 제가 좀 이제 그런 적은 있어요. 이제 녹음을 부스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제 말할 수 있는 그 버튼을 누르고 네. 너 녹음하기 싫니? 이러더라고요. 하긴 또 선배님이니까 네. 신인들 어떤 그 긴장감 조성을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싶어서 제가 그걸 왜 자기가 풀어주냐고 한 사람이 풀어야지. 많거든요. 풀어줄 사람이.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동아 씨는 악덕한 그럼요, 어떤 선배가 아니요. 되는 거고 용준 씨는 보기만 해도 따스한. 저는 그 순간에 네. 장난으로 정말 그런 건데. 그치. 다큐가 됐지 네. 이제. 네. 이 사람이 푸는 바람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쪽 친구들 만나러 가면 네. 저한테 90도로 인사라고요. 어. 막 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벽을 싼 거지 이제. 그러니까 너무 텀이 지났어요. 그렇지 이제. 빨리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늦었네. 예. 네. 실은 동아 형이 그게 부러워서 이제 좀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수습하기 늦었어요, 용준 씨. 여성 멤버가 3명이에요? 네. 네. 아, 딱 좋네. 어제 분위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무실 분위기. 근데 어쨌든 그, 이게 서로 음악적인 교감을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영역이 점점 더 이제 넓어진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프로듀싱 참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퓨처링이라는 이제 네. 개념도 그렇고, 좋은 작업인 것 같아요. 그죠? 네. 특히 또 신인들한테 얼마나 든든한 후원이 되겠어요. SG 워너비가 한껏 챙겨줬다. 붙잡고 1대1로 트레이닝 시켜줬다. 이게 신인들한테는 뿌듯한 어떤 경험, 추억이거든요. 힘이고.
특히 용준 씨. 자, 기억에 남겠네. 오래 가겠네. 오늘 라이브 스페셜이니만큼 또 이 끓는 성대, 아, 이 뭐 끓는 점을 지난 성대들입니다. 이 성대를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래요. 일단 첫 곡으로 꿈의 대화. 네. 우리 네. SG 워너비의 목소리로 라이브입니다. 느껴보시죠. 소리로 들으신 꿈의 대화였습니다. 어우, 화음이 정말 절정이십니다요. 세 분이 싸우면 안 되겠어요. 근데 와 진짜 이게 음을 후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음을 자유자재로 갖고 노시는 것 같아요. 세 분이. 그, 이렇게 막 보여요. 공중에만. 이 음들이 후려지는 악보들이 막. 어, 예술이에요. 같이 노래를 이렇게 맞추다가 네. 뭐 좀 삐걱삐걱거릴 때도 있어요? 초반에는 물론 그렇겠지만 네, 처음에, 네. 처음에 어, 그 어떤 부분에서 뭐 화음 이나 뭐 이런 화음도 아니면, 그렇고 네. 일단 저희가 어, 앨범이 이제 처음 나오면요 이제 네. 그 타이틀곡을 가지고 연습을 이제 하잖아요 이제 네. 방송을 그쵸, 하기 그쵸. 전에 무대에 서기 전에 이제 연습을 할 때 그때 한
앨범 나오고 바로 이제 앨범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바로 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쭉 연습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곡 같은 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부르자 저렇게 부르자 이제 뭐 앨범하고 라이브랑은 또 다른 그런 게 있으니까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 맞출 때 이제 예. 용준 씨 말에 다 솔직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연습 안 하는 분이 이렇게 여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후배들 챙겨야 되잖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런 거. 근데 한 곡당 연습을 얼마 정도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정도를 둘까? 될 때까지 몇십 번이라도. 네. 저희가 연습에 욕심이 좀 많은 편이어서. 그런 때도 저희가 연습실을 따로 저희가 빌려서. 예. 시간을 저희가 쪼개서 연습을. 그러니 했어요. 기획사 입장에서 얼마나 편해요.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뭐 어디 잠수 안 타고 이렇게 알아서 연습에 임해주고 욕심이 있다는 거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기획사 사장님도 참 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연문설이나 잠수를 타 늘 한결같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팀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냥 묻어가야죠. 꾸준히 네. 꽃가루 인생. 네. 네. 꽃가루 인생. 그렇지. 이번에 또 입학식 또 졸업식 막 이렇게 네. 섞여 있는 기간인데 우리 막내 진호 군이 네. 대학교 입학 간다고 들었어요. 06학번. 그렇죠. 네. 06학번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도 참. 누나 몇 학번이셨어요? 예? 저요? 네. 전 90학번이요. 아 진짜요? 네. 재수 안 하시고. 네, 재수 안 하고요. 좀 일찍 들어갔어요 학교를. 초등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아, 1년. 예, 네, 그렇게 돼서 90학번이 됐는데, 06학번이 있어요. 어떡할 거야? 네. 이 갭을 어떻게 줄여? 뭐 꿈의 대화로도 안 줄여지네. 어때요? 새내기 이제 신입생이 됐는데, 마음가짐. 참, 좀 다르죠? 그게 제가 얼마 전에 녹음실에서, 저 때문에 학교를 떨어지신 분을 뵀어요. 그러니까 전 솔직히 이 S전업이라는 그룹이 안 됐으면 그 학 경희대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그 부분 네. 참 또 그러니까, 이쁜 마음씨를 이쁜 마음씨라기보다는 네. 그냥 거기 딱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네. 실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건 겸손한 네. 표현이시고요. 어떤 무슨 과예요? 실용음악과 퍼스트 문화음악과. 네. 근데 실력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러니까 다른 음악 악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네. 보컬로서의 어떤 자질이 아주 뭐 대단하신 분인데요. 가서 또 차근차근 이론과 또 실기를 이렇게 병행하면서 한껏 또 무게 실린 멋진 음색을 만들어 내실 거라 믿고요. 학창생활 많이 즐기시길 바라요. 형들이 많이 조언해 주지 않나요? 네, 형들이. 네. 그 조언대로만 안 하면 돼요. 지금 그러려고 했어요. 그 길만 피해 가면 될 거예요. 네. 보통들 그렇습니다.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일단 김성은 씨께서 요즘 연예인들은 이상형을 말할 때도 착하고 이쁘고 나만을 사랑해주는 부잣집 딸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데요. 참고로 이런 이상형을 밝혀주신 분이 천명훈 씨랑 김종민 씨 두 분입니다. 네. 착하고 이쁘고 나만을 사랑해주는 부잣집 딸. 네. 오늘 SG 워너비의 솔직하고 자세한 이상형 알고 싶어요 하셨어요. 자, 우리 김성훈 씨 질문에 또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MC 더 맥스가 나오셨을 때 진짜 의외였어요. 남자들인데 구체적으로 아이라이너를 길게 뺀 여자가 싫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상형을 짚어주는 대신 싫어하는 스타일을 얘기해 주셨어요. 화장이 너무 짙은 여자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세세하게 또 이상형을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신인을 가장 잘 챙겨주시는 네. 영준 씨. 혼자 말씀하시죠. 아니요. 다 물어볼 거예요. 저는 이쁘고 애교 많고요. 솔직하다. 그럼 솔직해야 돼. 착하시고. 예, 그러니까 좀 남자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여성분. 이쁘고 애교 많은데 헤아려야 돼 또. 어렵다. 그래요. 이쁘고 애교가 많고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여자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음식 잘하는 여자 좋아. 아니 다른 사람이요. 잠깐 한 명만 사귈 거 맞죠? 네.
그렇게 이게 따로따로 갖고 있는 사람 4명을 만나지 않은 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하나의 장점을 갖고 있는 분을 여러 분 만나시죠. 아, 그렇죠. 아닙니다. 그런 방법도 네. 있죠. 예, 네. 네. 그렇죠. 뭐.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네. 이렇게 말한 이상형 그. 맞아, 떨어져도. 예, 한두 개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도. 그리고 또 사람이 그 이상형대로 만나는 법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상형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좋아하게 되는 분은 꼭 그 이상형과 그렇죠, 돈 많고 있는 여자를 만나. 솔직한 방송. 네. 동화 씨 스타일 궁금해요. 동화 씨는 어떤? 돈이 많으면 돼요. 앨범 편하게 아니요. 작업하고 노래만 하고 싶구나.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절대 그렇지. 전 집안일 굉장히 좋아하는 분 있잖아요. 집안일을 좋아해요? 네. 가사 일을 같이. 돈 잘 보고 집안일을 좋아한다. 또? 가사 일을 같이 하는. 그리고 얼굴은? 얼굴은 자다 일어났을 때 놀라지 않을 정도로만 생기네. 일어났을 때 너무 놀라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압권이다. 자다 일어났을 때 놀라지 않을 정도. 소박하지만 굉장히 까다로워요. 대체적으로 자다 일어나면 다들 놀라운 얼굴이 되거든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막내 생각 궁금한데요. 진우 씨는 어때요? 저는 꿈이 많은 나이죠. 21살인데 환타지도 많은 나이고. 저는 별로 진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애들이 심심하다고 하는 게 저한테 심심하다고 많이 하거든요. 되게 심심하고 답답하고 꽉 막혀 있다. 이렇게. 진짜요? 네. 아직까지 이제 여자친구 사귀어 보질 못해. 근데 좀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지금 이상형이라고 항상 밝히는 그 엑스맨의 스컬리온 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 성격이란 게 어떻게 뭐 착하지만 그래도 남자를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자랑 같이 어느 정도 중간 그쵸. 입장이 될 수 있는 간간이 리더십도 있고 여자가 너무 또 이렇게 복종하는 스타일이 스타일 동등한 그렇구나. 그렇다면 반대로 정말 홀딱 깨는 정말 아우 이런 여자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런 여자 특징 하나씩만 외관이든 성격이든 자 진호 씨부터 생각하세요. 저는 저도 화장 진한 여자는 싫어요. 화장 진한 여자 싫어요. 그리고 영준 씨는 저도 진한 화장을 하는 여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진한 화장을 하던 여자들이 보통 자다가 깨면 많이 놀라워요. 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한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화장해서 이렇게 이뻐 보려고 꾸민 것보다. 그래요. 동아 씨는 뭔가 다른 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저 화장 안 한 여자 싫어요. 이럴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죠. 그게 아니에요. 간이 안 좋은 여자 있잖아요. 간이 안 좋은 여자 뭐 어떻게?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술을 그래. 너무 마셔서. 아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뭐야? 아, 얼굴색이 노라요. 야, 나 밤만 되면 12시만 넘으면요. 얼굴이 부어요. 그래요? 아침에 놀랄까봐요. 잘 붓는 스타일. 잘 붓는 스타일. 근데 좀 붓는 게 아니라 많이 부어. 막 눈이 이렇게 커지고. 간이 안 좋으면 부어. 간이 안 좋으면 제가 어떻게 치료해줄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치료한다면 만나면 되겠네. 그죠? 예, 그때까지는 서로가 좀 더 그리워하다가. 좀 장난인 줄 알았어. 어떻게 이러도 화장실에 가서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이랬더니. 얼굴이 부어요. 얼굴이 부어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무슨 얼굴이 부어요. 제가 봤더니 정말 이딴 말 해줘서 나왔어요. 심장 쪽이. 어디가 그렇게 안 좋은가? 아니, 저도 좀 잘 붓는 스타일인데, 많이 붓는다면 그분은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셔야지, 동아 씨 선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예. 포기하시고 전문의께 맡기세요. 조금 좀, 그래,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 건강하신 분들. 너무 건강 안 챙기고요. 술을 드신 다음에. 원래 그게 진호 이상형이었거든요. 건강한 여자. 아니, 또 이렇게 배가 나왔는데.
배가 나왔는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가리는 예의는 조금 지켜줘야 되잖아요. 어, 너무 또 노출하고 쫄티 있고 이런 어떤 저희, 대범함. 저희 일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 많으세요. 아니 그럼요.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서도. 어, 그래요. 같이 일하는 분들 네. 중에 대범하신 분들. 네, 어, 깜짝. 어, 대책 없이 네. 대범하고 과감하신 분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대충 뭐 그려지네요. 자, 좀 이제 한 분의 질문으로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자, 전원 말씀 듣고 우리 SG 워너비와 함께하는 시간 두 번째 라이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MBC FM for you. 일을 계속하면서 전문 교육을 받을 수는 없을까? 언제 어디서든 공간의 제약 없이 공부할 수는 없을까? 짧은 시간 안에 학위를 받을 수는 없는 걸까? 영진 사이버 대학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2월 28일까지 신입생 모집. 대구 940-5500 yc.ac.kr 선택하세요. 유비쿼터스 리더 영진 사이버 대학. 짝을 잘 만나야 인생이 술술 풀린다죠. 제 차는 요즘 배터리를 잘 만나서 호강합니다. 우리 카센터 사장님이 기가 막히셨어. 아까서 BS로 만난 후 끝까지 자신 있다고. 오늘도 가니 아트라스 BS. 사장님 아트라스 BS로 끝까지 힘내겠습니다. 우리 TV라면 좋겠다. 엄마도 참 빼어난다. 간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33년 좋은 아파트만을 고수해온 한양이 수자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영이의 술을 녹는듯 한양 수자인. Excellent embroidered design. 한양. 대한민국 명가를 위해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품격과 자부심으로 가족봉합매의 명가 시안이 탄생합니다. 분당 서현역에서 6.8km 거리에 있어 가까운 시안에서 명가의 미덕을 지키십시오. 고품격 가족봉합매 시안. 분양문의 1577-5080. 목소리 써니 정길 지키는 주먹 나타나면 모두를 벌벌 떠내 모두 모두 비켜라 정길 정길 전우의 길만고 할 수
같으면 참 싫었지만 태어나 처음 자란 듯한 건 내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를 사랑해 서로가 하나씩 이별의 서로 난 마음을 준 대신 넌 내게 추억을 준 거야 아직도 나를 사랑하게 할 거야 My God 날 나쁘게 했지만 울게 했지만 이것도 나쁘는 고마워 믿는 그날 내가 가져갈 추억 만들어줘서 와 SG워너비 를 만들어준 곡 이제 타임리스 1집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아 진짜 쓰러진다. 여러분들 지금 막 소름이 막 쫙 오르지 않으세요? 어, 그 아까 막 이 진호 씨가 쫙 그 절규를 하는데 순간 저는 불을 이렇게 뿜는 용이 생각났어요. 어, 우리 끝 마무리도 그렇고 그 1집 타이틀 때 들었던 느낌보다 또 달라요. 이게 노래라는 게 또 이렇게 1년 네. 1년 지날수록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멋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해체하지 마세요. 네. 어떤 이권이 개입해도 네. 서로가 좀 양보하면서 네. 함께 가줘요. 네. 같이 듣고 싶어. 같이 듣고 싶어. 이 화음을 네. 온전히 세 사람의 화음을 네. 늘상 이렇게 접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네. 아, 너무 멋있다. 이나라 씨가 혹시 이진호 아, 이진호 씨랜다 이나라 씨랬어 네. 이진호 씨 진호 씨는 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환희군 성대모사 가능한가요? 느낌이 아, 좀 환희... 비슷하다고 예. 어. 야, 두 분이 작정하고 노래하면은 야, 그날 분위기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요? 아. 예. 환희... 통이 크잖아요 울림통이 가슴 아파도 해봐요 그래 그래 네. 가슴 아파도 기대된다 기대된다 가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오! 아, 똑같아. 밖에서 지금 똑같다고 똑같아, 지금. 똑같아. 아, 똑같아요? 왜? 네. 아, 제가 들을 때는 아, 그냥 진호군 같은데. 네. 아, 똑같아. 표정만 환희 씨 그 표정으로 해가지고. 아, 표정은 제가 표정이 이렇게 돼서. 네. 와, 진짜, 와, 그래. 그 울림통이 비슷하게 크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 느껴지잖아요, 그 통이, 울림이. 네, 네. 어, 이나라 씨는 그걸 느꼈나봐요, 진호 씨한테서. 아, 저도 환희 형을 좋아합니다. 네. 어, 멋있죠. 같은 학교인가요? 같은 학교예요? 아닌가요? 네, 아니. 아니에요? 네. 어떻게든 뜨개질을 해보려고 지금. 최민규 씨, 방송이나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질문 싫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건 좀 물어봐주면 좋을 텐데, 너무 안 물어봐줘서 은근히 섭섭했던 질문 혹시 있었나요? 하셨어요, 최민규 씨가. 이런 질문이요. 좀 물어봐줬으면 싶은데 이런 거. 성적? 성적. 학교 다닐 때 성적? 그런 건 안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네. 매력 포인트? 전화번호? 농담. 전화번호? 오 지금 동아 씨 정색해서 정색. 야 방송 중에 나올 수 없는 정색. 네. 가끔 놀라요. 그럼 이럽시다. 진짜 안 물어봤으면 하는 질문들. 저랑 스캔들 한번 나봤으면 좋을 것 같은 여자 연예인. 아 그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곤란해요. 곤란한 게 아니라요. 그렇게 저희가 얘기해도 정말 안 나잖아요. 조금 가능성 있는 질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 뭘 나하면냐 내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 하면 팬클 카페 이런 데 가면요 난리가 어, 나요. 그렇죠. 오빠 이러셨냐고. 어 네. 여파가 크죠 네. 아무래도. 그 좀 눈치를 네. 보고 신 눈치를 본다기보다 신경을 쓰.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구나. 저는 그냥 대략 그런 난감해서 그런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스캔들이 안 나기 때문에 못 짜는 거군요. 저희는 정말 친한 연예인이 별로 없어요. 큰 일들. 동아 씨는 말하다 곧 울 것 같아요. 한 1분 후에. 늘 그렇게 배고파요. 무슨 말을 해도 누나 나 배고파요. 네. 이런 표정이야. 맞아요. 모성애를 팍팍 자극하는. 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돈을 더 벌까 누나가. 아이고 참. 자 우리 SG워너비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정명원 씨가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끼리도 부딪힐 일이 있잖아요. 남들에게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멤버들끼리 아주 사소하고 치사한 일로 다투고 삐졌던 경험 있으시면 슬쩍 공개해주삼 하셨어요. 사소하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사람이 그쵸. 같이 지내다 보면 아주 사소하고 야 이건 진짜 치사스러워서 내가 얘기를 못하는데 지금 그냥 지나쓰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싸웠던 기억이 싸우긴 해요 근데? 종종 싸워요. 종종 싸워. 네, 종종 싸우기도 하고 그래야 정도 붙는 것 같고요. 아, 그럼요. 그리고, 네. 어떤 일로 싸워요? 저희가 사소한 걸로 이렇게 약간 네. 사소한 일로 싸운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먹을 거? 그런 거는 먹을 거는 통해요. 네. 먹을 거 통해요. 먹을 거는 잘 하나 그거 하나만큼은. 네. 그거 하나만큼은 하나만큼은 어떤 안지고 다 먹고요. 어 그래요. 네. 음악적인 성향보다도 먹을 거 하나만큼은. 그리고 음악 아 녹음할 때 뭐 이렇게 조금 약간 눈치 보면서 녹음하는 그런 거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네, 녹음하셨던 네. 거. 아, 그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잠깐 이렇게 되면은 동아 씨가 되게 꽁 싸우는 것 같고 용주 씨는 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절치 지금... 않았어. 네. 아까 그 신인 가수 챙겨주는 거에 2탄인데요, 지금. 아니, 요런 게 쌓이는 거죠. 오, 최동아 묻기. 이간질 시키는 거 봐, DJ가. 아니, 어떤, 뭐. 근데 저희는. 기억이 있을 것 뭐, 같은데. 막, 특별히 뭐, 서로 이렇게 뭐, 꽁했던. 남자들은? 바로바로 또 잊어버리. 네, 각자 뭐, 예. 그런 건 조금씩 있었겠지만, 막, 크게 그런 거 없는 이유가요. 예. 나이 차이가 동생하고, 막내하고, 워낙. 형하고, 또 워낙. 많이 나고 또 저랑 이렇게 또 나니까요. 이렇게 좀 엇비슷하면은 뭐 이렇게 뭐 싸우기도 하고 진짜 뭐 이렇게 화도 내고 그러겠지만 하긴. 잘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중간에서 용준이가 네. 뭐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네. 잘 이렇게 네. 왔다 갔다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다 잘하는 편이에요. 일단 네. 나는 중재라고 하는데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하시네요. 아니 뭐 사이 좋고 툭툭 털것 털고 네. 굉장히 편해 보여요. 관계가 긴장되고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네. 제가 가만히 보여요. 삐져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풀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가 압니다. 이제 그렇죠. 딱 삐져 있는 순간에 뭘 까서 이렇게 먹여드리면 돼요. 그냥 애야? 절대 안 먹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슨 음료수를 네. 이렇게 저 음료수 좀 형 줘. 그러면 그냥 갖다 주면 욕을 네. 먹어요. 네. 까. 까. 귤도 귤을 이렇게 먹으면 형 귤 하나만 줘. 그래서 귤을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까. 닦아서 아 하면 하나씩 이렇게 따서 모든 포장돼 있는 건 다 까줘야 돼. 심지어는 누워있을 때 입에도 넣어드린 적 있어요. 야 지금 동생들 폭설정 지금 야 무슨 최동아 성토대회도 아니고 아 이거 재밌다 형 이거 드세요 까 네, 어, 리얼했다 표정 리얼해요 근데 얼추 비슷해요 나와요 막 포장돼 있는 거 근데 형이 기분 좋은 날은 좀 바뀌어요 까줘 이렇게 맞아 까줘 어 말도 같으리구나 우리 최동아 씨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들어봐도 돼요? 네? 진짜 그런 적 없는데? 지금 계속 말하실 때 그 어투가 평상시 네. 어투 아 그러십니까? 이야 제대로다 진짜 재밌다 네. 서로 이렇게 개성을 안다는 게 재밌잖아요 네. 나중에 방송에서도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둘은 즐겁지만 이제 집에 어떻게 갈 거야? 이제 오늘 괜찮아요. 귤... 따로 왔어요. 따로 왔어요. 네, 왔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귤을 한 10개는 까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하나 넣어드리는 거는 최동아 씨가 지금 외롭기 때문에 동생들한테서 어떤 그, 예. 제가 뭔가 그 스킨십을 시도해도요. 대리만족을. 되게 싫어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아, 스킨십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는 되게 그런 걸 좋아하는데. 표현력이 네. 있으니까. 가끔 차에서 자고 있으면 이렇게 네. 어디선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야!
네. 저는 그걸 뒷좌석에서 보고 있으면 뭐야? 야, 아, 형 싫어요. 왜 그래요? 가만 있어봐. 야, 지금 말이죠. 일면 기사에 나올 법한. 농담입니다. 아니 근데 보면은 네. 남자들끼리 그런 장난 많이 친대요. 네, 많이, 예, 예. 네. 그룹들이나 이제 같이 다니는 네. 팀들 보면 브라이언과 환희도 그 네. 플라이트 더 스카이도 모셨을 때 그런 오해를 막 받아서 그런지 네. 정색을 하시면서 이제 아닙니다. 우린 따로 삽니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장난들을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예, 또 이렇게 옆에서도 장난으로 한번 네. 찔러보잖아요. 동아 형이 혼자 외동이세요. 아, 그만해요. 외동. 그래서 네. 되게 이게 좀 재밌잖아. 동생 들한테 굉장히 네. 그런 친동생 같은 그런 정을 많이 형제가 네, 그리우니까 형제. 그래서 형이 네. 이렇게 잘해주시고 그렇게 더 오히려 그러면서 더 그럼, 친밀해지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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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깔끔하게 수습이 됐어요. 자, SG 워너비와 함께하고 있는데 와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전하는 말씀 듣고 마지막 라이브 살다가 네. 이 노래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다 신청을 했어요. 저희 정의원 곡에서 제일 라이브로 원추하는 아, 네. 저희 좀 노래 안 하고 얘기만 좀 계속 네, 방송 출연 오랜만에 그러니까 우리 두 시간으로 틀 걸. 아, 진짜 아깝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당신 곁에 늘 가까이 한화. 하루도 운동을 거르지 않는 아빠도 건강을 위해 신선한 야채만 고집하는 언니도 요즘 체질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대상 웰라이프 클로렐라. 체질 개선이 먼저다. 대상 웰라이프. 정은이도 체질 개선 중. M포인트 상식 테스트 3차 편 초급 포인트로 3차 최고 200만원 할인 무료 항공권을 안다. 중급 TGIF 맥스무비 360여개 펜션 포인트 결제 스타벅스 무료 사이즈 업그레이드까지 안다. 고급 혜택이 계속 추가되리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다.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 M 현대카드. 산이 좋은 당신이라면 산에서 일하세요. 바다가 좋은 당신이라면 바다에서 일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문서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미래의 열린 사무 환경 후지제록스가 준비합니다. The Document Company, Fuji Xerox. 컬트와 함께 푸는 생활 장학 퀴즈. 에너지 소비율 최고 등급으로서 97%까지 효율이 나오는 보일러는 무엇일까요? 1번 콘덴싱 보일러, 2번 옆집 보일러, 3번 뒷집 보일러. 대한민국 가스비 절감을 위해 돈 버는 보일러 경도 콘덴싱. 투싼이 그녀만을 위한 내 스타일이라면 VGT 엔진은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달려가는 내 열정이다. 투싼만의 새롭고 강력한 힘을 즐겨라. 2006년형 투싼 VGT. 땅이 제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물이 물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에서 설계, 시공, 금융, 운영까지 최고의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Value Partner Prime Group. 우리는 36년간 돌아가던 길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대구와 부산을 직선으로 Goodbye Highway. 이젠 Highway. Highway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2006년 1월 26일 개통. 누구 무공이 제일 높은지 어디 한번 겨루어 보시오. 제2회 현대증권 실전투자대회 고공비상. 증권투자의 최고수를 가리라. 승자들에게 놀랄만한 상금과 상품이 주어질 것이야.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제2회 현대증권 실전투자대회. 주부 문상숙입니다. 제 신년 계획이요. 우리 애들 식사습관 고쳐주는 거예요. 마침 방학이라 애들도 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식도 피자나 햄버거보단 김치전이나 김치계란말이 같은 걸 해주는데요. 생각보다 참 잘 먹어요. 방학 때 공부도 중요하지만 평생 가는 입맛을 건강하게 바꿔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언제 방학하죠?
세상 사는 맛, 우리 김치에 있습니다. MBC 우리 김치 알리기 캠페인, 발효과학 김치가 함께합니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밖에서도 지금 말을 잃었어요.
진짜. 그 노래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렇게 듣기만 하다가 막 열창하시는 모습 보면서 야 진짜 처음으로 야, 남자도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와, 진짜 각자가 그 몰입해 있는 모습이 되게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멋지다. 진짜 멋지다. 노래할 때 막 살아있는 것 같죠? 그죠? 제일 살아있는 것 같죠? 막 열창할 때. 아 근데 이렇게 아픈 노래 부를 땐 막 그 아픈 마음을 자꾸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네. 건강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간에 안 좋을 것 같아.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많이 받고. 그 슬픈 노래 같은 걸 부를 때요. 네. 그 슬픈 감정을 끌어내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 뭔지 알겠다. 네. 그래서 노래에 닮아간다고. 맞아요. 그 표정도 그렇고 네. 좀 이렇게 끌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하, 좋습니다. 전 노래할 때 애들 얼굴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네.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러니 셋을 한꺼번에 보는 난 얼마나 재밌겠어. 기가 막히죠. 콘서트 할 때 정말 가끔 정말요. 네. 가끔 웃음 터진 적도 있어요. 노래하다가. 네.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렇게 막 그렇죠. 집중해서 약간 하면... 조금 웃기니까요. 그럴 때 약... 예. 형은 근데 집중을 안 해서 네. 아니요 아니요 아까 제대로 집중하셔서 엄지를 하나 이렇게 치켜드리고 아우 터미네이터가 진시켜드리고 해서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엄지는 기본인가 봐요. 아, 저 누구나 엄지예요? 이렇게 예 엄지 이게 책 위로 엄지를 계속 치켜들면서 네. 노래 하시고 네. 저분은 막 뒤로 이렇게 휘시고 네. 그리고 이 용준 씨는 가운데서 아래를 보시면서 저희 녹음할 때 그 특징이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이 포즈가요. 각자 다 틀려요. 보이는 라디오니까 한번 각자 포즈 한 번만 딱 아. 우리 캡처 한번 합시다. 네 저희가 용, 참 예. 작곡가님들이 참 많이 웃었어요 저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김진호 씨. 네. 네 일단. 저는 잡습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 각자 하지 말고 네. 해줘요. 진호권 용준이가 해주고. 네. 아, 서로 아니까 네. 흉내를 내주는 게 더 낫겠다. 진호는 노래를 할 때 네. 눈을 감고. 잡습니다, 뭐. 아, 뭔지 알겠다. 그 캐스터네츠 막 잡듯이. 네. 보이지 않는 음들을 막 잡아내는 용준, 거죠. 용준은요. 네. 이렇게 하다가요. 네. 꼭 이렇게 새끼 이렇게 펴요. 이렇게 하다가. 꼭 이렇게 하다가요. 네. 이게 이렇게 한번 와요. 손가락 전체로 확 감싸. 아, 뭔지 알겠다. 새끼로 조금 간을 보다가 다섯 개를 다 피면서 그, 피어갑니다. 그 감정 최고조에서는 다 폈다가 쫙 오므라들어요. 아, 이제 동아 씨 궁금한데요. 저는 별로. 네, 동아 씨 엄지 네. 위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맷돌을 돌리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하고 빨리 이렇게 막 빨리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가시고 뭘 이렇게 돌리세요 자꾸. 그 스크래칭 하듯이 네, 턴테이블 돌리듯이 네. 디스크 자키들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이렇게 돌리세요. 그게 오늘은 그 맷돌을 최고로 잘 갈았다라는 의미로 엄지를 딱 세우셨어요. 제일 좋은 품질이다. 제일 좋은 품질의 어떤 그 콩가루가 나왔다는 콩가루 아, 그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재미와 감동을 이렇게 한꺼번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3집 앨범 나오면 제일 먼저 네. 찾아주시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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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쫙 누리세요.